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은 최근 북한이 최대 압박 전략 없이는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29일 부유회의에 미국은 최대 압박이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뿐 아니라 인권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압박 전략은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외교와 군사 대비 태세, 그리고 억지력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So together with sanctions, you need all of those elements of a strategy to really br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맥셀 연구원은 북한이 당초 기대했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한 것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전략을 쓰거나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But you have to have the diplomatic structure in place for the pressure to be effective. And that structure is not in place right now because China and to a lesser extent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come quite attached to the idea of a negotiated solution and are not willing to increase pressure right now. 디토마스 교수는 미국은 협상 용의가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하나만을 특효약처럼 생각해서 안 되며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수단에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o I think, you know, sanctions have to be part of this big basket of things that we are willing to use and not just as a silver bullet. 한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아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달리 핵 보유국인 북한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재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유 뉴스 지다겸입니다.